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지적장애의 그 사례들이에요.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는, 지적장애가 호전된 사례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기에 진행됐던 그 지적장애에 대한 강의의 연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갖다 지적장애도 조기 개입, 조기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조기 개입, 조기 치료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치료에서도 주로 조기 개입, 조기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들을 갖다 주로 몇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7차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쭉 진행됐던 강의를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지적장애는 결국은 마지막에 치료의 완성이라는 건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다. 사회 적응 훈련 교육, 인지 학습 교육,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사회적인 적응 능력과 사회적인 교류 능력을 갖다 올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이 어찌 보면 그 치료의 완성이지만 그 전에, 교육 전에 치료 자체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치료 자체가 필요한 지적장애 아동들이 있는데, 선치료 후교육, 선치료 후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이 치료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는 아이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았어요. 첫 번째, 감각장애가 동반된 아이들.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어 경향이 있는데도 감각장애가 동반된 아동들이 있다는 거죠.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호작용을 해내기거나 학습을 해내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사회성 발달 지연과 장애가 동반된 아이들이에요. 사회성 장애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난다면, 교육에서 이 사회성이라는 것도,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안정감이 있을 때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발달 지연이 이제 동반되는 게 지적장애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를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게 하는 게 훨씬 더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 지연이 있는 것, 즉 상호작용에서 또래 수준까지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이런 그 상호작용 자체의 문제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통합정보처리 장애이, 정보처리 속도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 뭔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하면 애가 뭔가 어버벙해갖고 정보처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말로 하는데 굉장히 느리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반응하는 게 이 지적장애 아동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통합정보처리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처리 속도의 장애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아이들이라면 이걸 먼저 선치료를 해내야 교육적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 측면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장애 아동들은 교육 이전에 교육 전 치료 단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아무나 지적장애인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치료를 한다고 효과를 내냐 하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결정적 시기는 만 3세 이전이라는 거예요. 조기 치료, 조기 개입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막 강조해 드렸고, 만 3세 이전이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치료가 불가능하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 효용성이 높은 나이는 만 7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높은 걸 갖다 기대할 수 있다. 만 7세가 넘어서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은 어떠냐? 치료 효과는 완만하지만 효율성을 갖다 기대할 수는 있다. 만 12세 이전. 이때 만 12세가 넘어간 이후로는 이 치료적인 의미의 접근이라는 건 굉장히 효과가 제한되어 있고 기대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치료 효율성이 높아서 중심적으로 이제 치료를 갖다가 노력을 해야 될 대상자들은, 아니면 중증 지적장애의 경우는 이런 치료적 효과가 좀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도의 지적장애, 경계성 장애, 지적장애, 이런 친구들한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사례에서는 제가 사례를 안 들었는데,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도 지능의 폭들이 굉장히 넓은데, 상태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도지적 장애 정도를 갖다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아주 중증으로 지적 활동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중증의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이 치료에 대한 반응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 다음에 치료법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면역치료, 감각발달치료, 플로어타임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치료적인 준비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앞에 상세하게 몇 가지 강의를 거쳐서 있으니까 지적장애 관련된 연관된 강의를 찾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간단하게 그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변화가 가능하냐 해서 사례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영상으로 담기가 어려워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갖다 보여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지능 검사를 갖다가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갖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기 개입한 조기에 치료를 하는 친구들은 만 2세, 3세 이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지능 검사 자체가 안 돼서 비포 애프터를 갖다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폐성 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호전 사례들.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70%가 지적 장애와 동반되었다고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폐성 장애 및 지적 장애라는 진단을 동시에 같이 갖고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저는 이런 것 믿지 않아요. 70%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아이들은 오히려 이 일반인들보다 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서 관찰되는 지적장애 비율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 중에 지적장애 비율보다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세요. 그래서 자폐성향이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진단된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적장애를 벗어나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적장애라는 진단이 있으면서 자폐성장애가 동시에 있다라고 진단된 경우는 자폐성장애를 제거를 갖다가 깔끔하게 해내면 지적장애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막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사례를 갖다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셨는데, 재영이 사례죠. 이거는 영상에서 보입니다. 지적장애 3급으로 IQ 70 정도의 지능 진단을 받은 친구가 6개월 정도 치료 과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좋아지면서 언어발달 지연이나 사회성 부족, 눈맞춤 부족, 이런 감각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가 개선이 되어버리니까, 치료 감각장애가 개선되니까 언어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지능 평가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감각장애가 있으면 지능 평가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능보다 저평가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능이 90 넘는 걸로 평가가 돼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됐고요. 잠재 지능이 지금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안 나지만 100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요거 혹시 못 본 분이 있으면은 제가 아래에 그 하단에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거고요. 영상으로도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재영이 영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례도 제 유튜브에 방송에 있는데,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라고 해서 아이가 언어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람도 좋아하지만 뭔가 사회활동에서 사회성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죠. 비언어적 학습장애 ADHD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장애도 동반됩니다. 그래서 지능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비언어적 학습 장애인 아이들은 경계성 지능으로 진단된 애들을 굉장히 여러 봤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게 감각장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중력을 개선시키고요. 이 주의 집중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앞서 얘기한 정보의 통합 처리 능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가 개선되면 이 주의 집중력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감각 장애와 주의 집중력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이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사례들은 만에 한두 달만 치료했는데 애들이 학습 능력이 급격하게 고양되면서 지능 자체가 경계성 지능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서는. 요것도 제가 사례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가 사회성 부족을 갖다가 동반한 지적장애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자폐적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아스퍼거적 경향이 있거나 자폐적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지적장애라는 진단은 무조건 의심하고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이 청각장애 아동이에요. 청각장애에 있는 아동들이 지적장애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각장애는 감각장애가 동반하면서 지적장애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릴 사례들은 이 24개월 정도 경과가 된 아동인데요. 이 친구도 보면은 왔는데 진단을 와서 보면은 자폐적인 성향, 자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은 보여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보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호명도 되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느리고 약해요. 그러니까 완만하지만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 사물에 대한 탐색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멍하고 있는 거죠. 응? 그다음에 지적 아이가 인지 발달, 학습 발달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응? 24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래하고 격차는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 나고요. 응? 격차가 엄청나게 나죠. 이런 지적장애의 경향이 동반되어 있는데 특징이 이거예요. 조기 발견을 해서 제가 지적장애 조기 발견 파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감각장애 상태가 있으면서 사물 탐색이 매우 약하고 응? 사람 자체에도 반응이 약한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면역 치료하고 감각 발달 치료, 플로타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자극과 감각 자극, 면역 자극을 주면요. 급격하게 호전됩니다. 이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을 보고 반갑고 웃기 시작하고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막 시끄럽게 옹알이가 증가하면서 언어 능력들이 향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각, 이 친구가 원 가지고 있는 지능들이 감각적인 이상 상태에 갇혀갖고 발현이 안 되던 걸 감각을 갖다 해결해 버리니까 자기 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계속 반응들을 하면 이 친구 지능은 거의 정상 발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지능을 바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아동도 조기 개입을 하면 지능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돼서 지능 발달에 어떤 획기적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거의 몇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 없던 애가 시끄러워지고 물건 욕심에 대한 호기심이 없던 애가 물건에 대해서 강력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욕구 자체를 갖다 표현하던 않던 애가 욕구를 급격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상대로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 호기심과 적극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인지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능이 향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 중에 지적장애 경향이 동반된 아이들을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결절성 경화증인과 중증뇌전증을 동반해서 지적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이 정상 발달이게 되는데요.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에 어떤 종양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양성 종양이긴 하죠. 심장이나 신장에도 이제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 결절성 경화증이 있으면서 어릴 때 뇌전증이 나타난다. 이제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데도 정상 발달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결절성 경화증이 있으면서 뇌전증, 경련, 소아경련이 반복 같이 일어나지는 친구들은 지능이 지적자로 지적장애가 동반되고 발달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 학습장애 지적장애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거의 공식적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기가 경련하는데 결절성 경화증이 있어. 아마 그러면 학습이 어려울 거예요. 지적장애가 있을 거예요. 사회성 장애도 있을 거예요. 이러고 아예 그 못을 박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근데 제가 치료한 많은 사례들은 결절성 경화증과 소아 뇌전증 정도가 아니라 영아연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증장애가 동반된 아이들이에요. 일반 아동도 영아연축이 오면은 사실 지적장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결절성 영화증에 중증 뇌전증에 영아연축까지 동반된 아이들인데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거의 이 아이는 그 심각한 중증 지적장애 사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도 이 영아기 있죠. 돌 전후부터 해서 두 돌 이전부터 해갖고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적장애를 갖다가 극복하고 호전된 상태가 됩니다. 뇌전증도 같이 좋아지고요, 대부분. 일부 아이가 부분간질 증세가 남아있는 아이들은 있지만 성적 자체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일반적인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예요.
이거 제가 결절성 경화증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결절성 경화증이든 청각장애든 이런 사례를 한번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을 텐데, 오늘은 이 지적장애 전반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다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결절성 경화증 있는 친구들은 3세, 4세, 5세, 학령기 아동이 되면, 5세, 6세, 7세가 되면 학습 인지 발달이 저하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합니다. 즉, 뇌전증이 동반되든 동반되지 않든 결절성 경화증이 있으면서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연령층인 경우, 즉, 학령기 아동에서도 저학년부터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호전됩니다. 충분히 호전돼서 초등학생까지는 무난하게 치료 호전될 수 있고 아이의 학습 능력과 지능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아동을 기르시는 분들은 너무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치료를 위해서 노력할 것들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사례들이 밀크 반점 있는 아동들이에요. 밀크 반점 있는 아동도 몸에 이제 반점들이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도 신경소미 중에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지적장애 경향들이 나타나죠. 지적장애 경향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런 경우들도 아주 그 요즘은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걸 갖다 미리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그런 반점들이 있으면은 전문적인 그 좀 검사들을 갖다 받아보시고 그 아이의 발달 상태를 갖다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신기 커피 반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서 밀크 커피 반점이 있다고 하여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다 발달 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발달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밀크 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면 돌 전내까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보다 발달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지연 현상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나타난다면. 네, 그러면 그건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건 치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게 제가 이것도 좀 아쉬운 사례예요. 제가 돌 전에 한 7, 8개월 때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 아이가 신경소미 중에 있고 애가 반응체계가 떨어지더라고요. 반응체계가 떨어지는데 이걸 확신을 하기 없어서 조금 더 경과를 봅시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저거죠. 돌반 정도 된 18개월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치료를 시작했어요. 18개월 정도 수준이 되니까 아이가 현격하게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사물탐색 없고 호기심도 없고 또 언어도 거의 발달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 언어 지연이 형격하고 언어 시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놀이에서도 또래 놀이가 거의 잘 안 되고 막 이러죠. 아 근데 이게 이런 친구를 갖다 지금 치료를 쭉 하면서 지금은 만 3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또래하고 놀이 언어도 거의 많이 회복을 했고 또래와의 발달 격차도 상당히 줄여서 또래하고 놀이에 동등하진 않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금방. 이제 지금 제가 썼던 사례는 지금 3세 정도 약간 넘은 수준인데 이 치료 같은 이게 지속을 하면 학령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속을 하면 상당 수준에서 정상 아동들의 근접하거나 경계성 지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친구들도. 그다음 이게 아주 흔한 사례인데 요즘은 굉장히 흔한 사례인데 이 저체중아 미수아로 태어난 백질연화증이 동반하는 아이들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 다둥이들이 저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런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로 태어나면 저체중아로 태어나거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에 백질연화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러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사실 백질연화증까지 들면 발달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학습장애나 정수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냉정하게 말하면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났으면 이 친구들이 초기에 아예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그런 인식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다면 굉장히 세밀하게 아이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돌 전에 아이가 일반 아동보다 간격이 쫙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거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돌전에 아부터도 치료를 갖다 개입을 해 갖고 한다면 이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언급할서는 이런 거죠. 언어 발달이 지연돼 있고 사물 탐색이 저하돼서 하지마비까지 동반돼 있거든요. 백질연화증이 있으면 하지마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쌍둥이 한 친구는 굉장히 그 뇌손상도 전혀 없는 이제 정상 발달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 백두연화증 있는 이 친구는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언어발달저하, 탐색저하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 이 친구를 갖다가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갖다가 이 부모님이 용단을 되게 빨리 내리셨죠. 돌전에부터 오셔갖고 치료를 시작해서 이 친구도 지금 한 만삼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일반 쌍둥이보다 오히려 발달 수준을 다 따라잡아갖고 그 쌍둥이하고 말싸움을 하고 놀았어요. 말싸움을 하고 놀았는데 오히려 하지마비 때문에 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언어나 인지 발달 상태는 더 양호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선천적으로 발달의 지연이 나타나는 이 것들을 만 3세 이전에 가능한 빨리 조기 개입해갖고 치료를 시작한다면 현대의학에서 지적장애가 올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아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거 이외에도 지능 발달이 우려가 된다는 사례로 태어난 이후에 우려가 된다는 소견을 갖다 받았다면 아이를 갖다가 밀접하게 경과 관찰을 하시고요. 아이가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하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예, 오늘 지적장애의 조기 개입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